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김태환 교수님 네. 와주셨습니다. 어느새 또한 달이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지나서, 김상환 네. 교수님을 모시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또이 금융에 대한 얘기를 예. 이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일본이라고요? 네, 일본 금리에 대해서. 예, 오늘은 일본의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이제 영원한 것이 없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특히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제로금리인데요. 최근까지 미국도 제로금리를 썼고, 이제 유럽도 제로금리를 사용해왔고, 우리나라도 뭐 제로금리에 가깝게 했었는데, 일본의 제로금리는 진짜 근원이 다른 진짜 제로금리입니다. 이게 2001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제로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제로금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13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또 제로금리. 그러니까 약간 금융시장에서 그 정도면 영원한 건 거죠. 거의 영원한 거죠. 이 금융시장만큼 그 천지개벽이 빨리 일어나는 곳이 없는데,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그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책정하는 기준금리가 제로였다는 거는 거의 23년 동안, 이거는 이전에 있지도 않았던 그냥 상황이고, 영원이다 이 예, 정도면. 일본이 그 소위 그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제로금리로 영원히 지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올해부터 2023년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드디어 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제로금리 역사를 짧게 말씀을 지금 조금 드렸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일본은행이 너무나 보수적인 집단이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일반은행 직원들이 보면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고, 뭐 방송에서 하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미 하셨어요. 근데 별명을 하는사라 그러는 건 들어보셨어요? 네, 하는 사람은 예, 그 들어봤습니다. 하는에다가 뒤에 전혀. 절사자들을 붙여서 하는사라 그러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예. 업계에서는 많이들 쓰는. 많이 쓰는 이게 별명이. 하는 절. 네, 하는 절. 하는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답답한 한국은행이 벤치마킹 하는 곳이 사실 일본은행입니다. 벤치마킹 쓰는 거. 스님들을 좀, 이게 좀, 스님들이 아니, 답답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 스님들은 정적인 그런 수련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리스펙을 받을 일이니까 사실 이제 다른 의미가 될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절에 비유하면은 뭐, 그래도 스님들이 신에 출입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절이라고 말하면, 일본은행을 절에 비유하면은 평생 절 밖을 안 나간 지는 거의 뭐, 거의 그 면벽 수도하는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로. 그 대신에 이제 치밀하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최적의 일본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23년째, 23년째 금리는 맞습니다. 혼자 그래서 결론이 지금 23년째 거의 뭐, 저기 100년의 4분의 1인 네. 23년째 강산이 두번 제로금리를. 바뀌고도 남는 기간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세대가 30년 정도인데, 네. 한 20년, 30년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어린 시절부터 그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변화가 없으니까, 없었던 그 거네요. 정도면 아, 세상은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정도인데. 근데 일본 은행이 작년 말에,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상 제스처를 조금 했습니다. 네, 사실 살짝. 저희 뉴스에서도 다루기는 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 은행은 아예 올리기 위한 그런 시도는 아니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굉장히 열심히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그 일본 은행의 보수성을 절에 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괜히 그럴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제가 보기에는 의도된 실수여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본, 맛보기를 해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가 않은데, 그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제로금리는 뭐 말씀드린 대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공식적으로 있었고요. 저첫 번째 일본은행의 제로금리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사실이 큰게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 10년에 그 제로금리를 미국에서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 제로금리를 실질적으로 21세기 해본 적도 없는데,
안 해본 길을 갈 때는 항상 아무리 밑에서 보고서를 그렇죠. 내도 이게 네. 실제로 겁나죠. 하려는 책임자는 두렵습니다. 근데 버냉키 의장이 일본의 제로금리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상당히 위안을 얻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 참고할 수 있는 예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일본의 제로금리를 보고 버냉키 의장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강력한 제로금리를 시작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보통 이제 제로금리라는 게 이제 돈을 무한정으로 네.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준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되나 이게 네. 그래도 이게 돈 네. 장사를 하는 게 은행인데 네. 대가를 아예 안 받고 그렇게 막 풀어도 네. 되나라는 걱정을 하는데 일본을 보고 있으니까 6년째 그런 걸 해도 별일 없다. 별일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안도감을 갖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안 해본 길을 할 때는 교과서에 그 네. 나오지 않은 또 이 논문에 나오지 않은 그 상상도 못했던 충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항상 두려운 것인데 일본을 보고 안심을 하고 이제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소위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세계의 화살 중에 세계의 화살 중에 하나가 저 제로금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007년부터 그래도 2012년까지는 그래도 약간은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1%가 안 되는 거의 뭐 제로금리에 가까운 그런 금리를 유지를 합니다. 그 아까 진짜 정말 제로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 기간은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제로금리인 거고 맞습니다. 그 사이도 그렇다고 뭐 금리를 막 올렸던 건 아니고 사실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 예. 1%가 안 되는 수준에 이제 계속 기준금리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앙은행들과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이 일본은행 제로금리는 거의 상수로 놓고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항상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맞습니다. 취급한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변하지 않는 걸로 항상 안심을 하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하지만 그 일본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그 특유의 일본 문화와 이런 경제정책의 특징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했던 것도 상당히 나중에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특이한 이 일관성입니다.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일관성이고 보통 안 좋게 표현하면 답답한 맞습니다. 그 안에 뭐 네. 사실 일본의 제로금리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반발도 많았기 때문에 그 반발을 정치적으로 다 이기고 계속 그걸 유지를 20년 이상 했다는 것도 근데 그런데요. 결국은 사실은 경기를 좀 살려보려고 하는 건데 살아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냐 하면은 그것도 또 막연하긴 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제 아베노믹스에서 화살 중에 세계 화살 중에 하나인 이 제로금리를 통해서 돈을 무한 공급하면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가서 경제 구조 변화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제 구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리라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2022년 12월에 진짜 아무 예고도 없이 진짜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 일본의 그러니까 대표 그 국채인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의 변동 범위를 0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리 변화의 상단이 0.25에서 0.5로 0.25%만큼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시장에서 당황을 해서 이거 진짜 일본은행이 이제 마음을 바꾸고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나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궁금증을 이제 표출을 했더니 일본은행은 아니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그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렸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 말 대단치잖아요. 일본은행이 이제 그런 아주 사소한 정책 변화를 할 때도 수백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뭐 아랫단계 직원들과 윗단계 높은 분들이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해보고 되나 안 되나 해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럴 텐데요. 그렇게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일본은행이 이게 예고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간을 봤다고 제대로 봤다 뭐 이런 거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텐데 0.25에서 0.5면은
우리의 지금 그 이자율 수준에 비하면은 작년에 게다가 미국부터 시작된 네네. 금리 인상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는 뭐 움찔? 약간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근데도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혼자서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나라인 게 다른 나라는 막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너도나도 얼마나 했을지 뭐 울트라 스텝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 그랬는데 혼자서 독야청청으로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12월 달에 정말 깜짝 그런 나라가 이 정도라도 하니까 정말 놀라운 충격이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은행의 변명과 달리 어떤 의도가 있고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미래에 진짜 본격적으로 올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테스트해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시다 수상이 지금 일본의 수상인데요. 네네. 수장인데요. 이 기시다 정부가 상당히 지금 제로금리에 불만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로금리가 되면은 당연히 뭐 이제 엔화가 약세가 돼서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었지만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교과서적으로 수출이 전혀 잘 되고 있지 않고 이제 제일 큰 불만이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4%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나라는 작년에 6%까지 인플레이션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에 비하면 인플레이션 4%인 일본은 저게 뭐 높은 수준이냐 하시겠지만 이거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높은 그렇죠. 인플레이션 사실 디플레이션이 계속 골수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로금리로 통해서 이제 엔화 약세로 통해서 이제 수입물가가 너무나 오르고 그게 큰 원인이 되니까 이제 일본 시민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저 인플레이션 4% 압력은 상당히 충격에 가깝습니다. 지금 저 4%의 일본 그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제일 높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막 수출도 잔일되고 경기도 뭐 살아나는 것 같으면서 수입물가가 올랐으면 그렇게 불만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뭐 엔화는 약세지 근데 맞아요. 수출은 잘 안 되지 근데 수입물가는 막 급등해가고 갑자기 물가는 올랐지 이러니까 이제 불만이 커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시다 수상과 기시다 정부에서 이제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불만을 뭐 직간접으로 표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은행이 작년 12월에 살짝 이제 0.25% 금리 상단을 올려서 시장의 반응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어디가 제일 그러니까 그날의 대통령이나 수상으로부터 독립적이냐 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화폐금융정책에 보면 그중에 이제 1등이 독일이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EU에 합병이 됐지만 아직도 독일의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라고 있는데 독일이 제일 독립적이라고 하고 한 2, 3등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일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달리 일본 수상과 일본 정부에서 이제 일본 은행의 독립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이번에 총재를 바꿔서라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로금리는 그 아베 수상의 세 개의 화살 중 하나 정책인데 일본에서는 제로금리 정책을 2차원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2차원이 차원이 두 개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2차원이 다를 2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통화정책.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정말 상상도 못하던 강력한 통화 정책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야 저 말이 먹혔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13년 막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더 이상 다른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2000년대 초에 저 정책을 실시했을 때는 아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정책이다 이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베 수상 본인이 저 2차원 통화 정책이라는 말을 하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고 이전과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통화 정책을 하면서 일본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길 바랬지만 뭐 그랬지는 않은 것 같이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정부는 이제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제로 금리를 이제 정책을 마감하고 4월에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교체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12월 말에 그렇게 살짝 정책 변화가 있었을 때도 이 일본 은행 총재 교체를 앞두고 약간 새로 오는 사람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조치다라는 맞습니다.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맞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하면
뭐 이럴 텐데 그냥 있던 사람이 살짝 이런 걸 해두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그거를 뭐 더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하는 게 조금 좀 프레셔가 적다. 일본행 총재가 벌써 교체됐는 줄 알았더니 4월이군요. 네, 아직 아니 그러니까 예고만 했었던 네, 거군요. 이제 사람을 뽑아놓기만 하고 이제 교체가 예. 공식적으로는 4월에 되는 거죠. 하지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2022년 12월에 한 것처럼 국채 10년물의 그 변동 금리 폭을 5년물과 3년물로 확대하고 그 반응을 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네. 인상하지 않을까. 일본 은행이 워낙 조심스럽고 그 좌고우면하는 은행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렇다고 뭐 확 빠르게 뭐 오르겠다는 건 아니고 상당히 점진적으로 네. 오르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쿠로다 지금 현 총재고 현 지난 10년간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였고요. 중앙은행 총재를 막 10년씩 네. 보는군요, 일본은. 우리가 그 미국에 대해서는 그린스펀 때 그렇게 장기에 네. 재직했던 게 네. 기억이 나는데 일본은 뭐 또 만만치 않네요, 진짜. 그 왼쪽은 이제 우에다 신임 신임 네, 네. 일본 중앙은행 4월에 들어오는 네. 맞습니다. 네. 그 참고로 일본 대학생들한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직장 중에서는 거의 가장 높은 수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제 직장 중에서는 그렇게 거의 뭐 제일 높은 예.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본도 뭐 비슷합니다. 굉장히 그 대학생들이 일본 중앙은행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아무것도 안 한다고까지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네네, 어쨌든. 예. 20년째 제로금리 하지만. 네. 그래서 그 민세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를 일본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일본에 가끔 가는데 그 일본 교수님들이랑 얘기해보면 바로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일본은행 총재라면 국민들이 하도 제로금리로만 이렇게 평행하게 금리를 놔두니까 아, 쟤들은 그냥 놀고 있구나 월급만 받고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그냥 이번 달에 한 1% 올렸다? 다음 달에 다시 5.5% 하고 이렇게 뭐라도 그거라도 해서 이제 어차피 효과는 네. 뭐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아 쟤들은 또 내리겠지 하니까 그거라도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월급을 받는 신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짜. 농담을 하고 농담, 그런 농담이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 20년 동안 제로 금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진짜 네. 생각을 하니까요. 이 지금 현 구로다 총재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은행에서 잔뼈가 굵으신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일본은행 총재는 이제 대장성 출신과 일본은행 행내 출신이 번갈아가면서 교차하면서 총재로 임명이 됩니다. 그게 전통인데 일본은 전통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거를 어기면서 공무원 출신 대장성 출신이 된 게 이 구로다 총재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대장성 출신을 맞습니다. 모양이죠. 예, 네. 원래 일본은행 행내 출신이 총재가 되는 순서였는데 그 아베 수상이 워낙 제로금리랑 세계 화살이 중요한 자기의 핵심 네. 경제 전략이니까 그걸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 구로다 총재를 대장성 출신의 근데 이번 우에다 총재는 교수님 출신이라고 맞습니다. 예, 이제 우에다 이제 신임 총재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학자 출신의 일본은행 총재가 임명되는 분입니다. 일본은행 직원들은 좀 기분 별로겠는데.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대장성 그렇게 두 번 연속했으면 10년 기다려갖고 이번에는 행내 출신이 되려나 할 텐데 느닷없이 또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화폐금융 교과서에 그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표가 나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등수가 좀 떨어지겠죠 이제. 근데 지금 아베 수상 때부터는 상당히 정치적인 임명이 계속되고 기시다 총리 때까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GDP 대비 많아서 또 일본은행이 정부 채권의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난 정부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를 좀 사줘야 되는 거야, 채권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정치적인 막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거 일본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 부채가 너무 크고 일본은행 자체가 정부 채권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은 정부 채권의 가치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자 부담도 증가를 하게 돼서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본의 구조적인 그러니까 올해 계속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상승에도
상한선이 존재를 해서 올려봤자 1% 정도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본은행의 어떤 건전성이랄까? 이런 거 자체의 문제야. 뭐 어차피 중앙은행이니까 그런데 네. 일본 정부 채권의 나머지 50%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일본의 일반 은행들도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도 봤지만 그런 그 정부 국채가 가치가 만약에 금리를 올려갖고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사실은 일본 은행 일반 은행들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이제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일본이 진짜 특이한 나라인데요. 저 정부 부채가 GDP의 260%이면 다른 나라는 견디기가 힘든 상황인데 저게 일본 중앙은행이 50% 나머지 반은 일본의 이제 보험사와 시중은행이 또 거의 나머지 50%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의 시중은행, 일본의 대형 보험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일본 정부가 통제가 가능한 기관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큰 걱정 안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채권자가 나를 괴롭힐 일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빌려왔지만 그 빌려준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이게 상당히 진짜 채무자가 너무 강력해서 맞습니다. 채권자가 벌벌 떨어야 돼 맞습니다. 일본의 뭐 대형 시중은행과 보험사는 그 정부 정책에 협력해 온 것으로 너무나 유명하고요. 정부의 뜻에 거르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걱정하는 일본의 그 정부 부채 GDP의 260%는 생각보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일본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입니다. 이제 중국이 2등 정도 하는데요. 그렇죠. 미국 국채를 맞습니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이제 일본의 이제 투자자들을 와타나베 여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약간 김 여사 하듯이 맞습니다. 그 이제 지금 미국의 주식과 채권에만 약 2,500조 원 정도, 250조 엔이 넘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GDP의 뭐 두 배 정도 되는 두 배는 안 되지만 한 우리나라 GDP보다 훨씬 큰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네. 조금 강세가 되고 따라서 그런 변화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원화도 다시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 세계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가 오면은 두 가지 안전자산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달러화랑 엔화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엔화가 워낙 제로금리로 가니까 최근 들어서 그 엔화를 보유하고 있는 그 이점이 사라지면서 이제 유일하게 독약청청 달러화만 이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네.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중앙금리를 그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런 모습도 옛날 모습으로 다시 엔화와 달러화가 동시에 경제 위기 때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도 달러 대비 강세로 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그 원화 그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그 부담이 약간 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혼자 강세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달러 환율이 네. 뭐 원래 한 1200원 하다가 이제 1300원 막 이렇게 가고 네. 그 이상으로도 막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불안해서 이게 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이제 네. 해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랑 엔화랑 보면 우리 이제 요즘 일본 여행도 많이들 가시지만 엔화는 별로 비싸지가 않아서 같이 이제 달러만 막 이렇게 세고 엔화랑 우리나라 원화는 같이 약하고 이런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제 엔화도 조금 세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맞습니다. 거죠. 달, 네. 그 금리를 좀 올리면. 예. 그러면 이제 엔화도 세지고 달러도 세지고 그러니까 달러가 셌었는데 약해지면 엔화가 세지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이제 약해지는데 약해지면. 그 중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챙길 거는 원화는 달러에 비해서는 상대적 그러니까 엔화에 비해서는 약할지 몰라도 달러에 비해서는 좀 강해질 수 있다. 수 있다. 예. 이제 그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예 그러면 원화가 약해서 걱정이던 그거는 조금 덜 수 있지 맞습니다. 않겠느냐 정확히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걱정하던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뭐 크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원화의 환율 방어죠. 환율을 네.
방어하는 거, 그리고 경기 회복도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원달러 환율 방어에 있어서는 예, 약간 부담을 덜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오묘하네요. 이게 환율의 세계는 얼핏 생각하면 이제 일본 그 엔화가 이렇게 달러 저기 이자율을 올려서 엔화가 조금 강세가 되면은 이제 아 일본 여행도 참 가기 힘들겠네 이 생각부터 했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은 달러와 엔화와 우리나라 원화 사이에 이제 관계가 이게 얽히고 설키면서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엔화가 그냥 그 대책 없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조금 부담을 이렇게 쉐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네요. 정말 흥미진진한 한 해가 2023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뭐 작년에도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네. 그게 훨씬 더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일본 얘기도 되게 네. 흥미롭네요. 일본이 금리를 과연 올릴 것인지 네, 관전 그, 포인트. 네네, 그 과정에서 환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측하신 대로 좀 숨쉴 틈이 생길 건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를 잘 봐주시면. 근데 또 그 시점 갔을 때 일본이 네네.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면 그 시점 갔을 때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그렇긴 하네요. 굉장히 예단하기 어려운 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참 지켜봐야겠네요. 네, 정말. 4월에 새 총재가 일본 총행 총재가 오면 어떤 정책을 이끌어 나갈지 한번 주목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너무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근데 오늘 너무 또 재밌는 네네. 얘기 감사합니다. 아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달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흥미로운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네. 숙조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